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는 6월 1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 이태영 보훈군수 후보를 모시고 다양한 공약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예. 먼저 그 보훈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보훈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군수 무소속 이태영 후보입니다. 저는 삼산 초등학교, 보훈 중학교, 보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보훈 토박이로 37년의 마지막 공직은 우리 보훈을 포함한 남부상군 군민의 건강과 노후복지를 책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재임하고 현재는 우송대학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상에 맞게 준비된 역량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정의 최종 가치인 군민을 행복하게 해드린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이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이태영 후보께서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네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을 앞두고 그 탈당을 해서 예. 예, 무소속을 출마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좀 뭐 문제가 좀 있었나요? 예. 저도 지난 그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군수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면접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네. 이제 부실한 면접이 결국은 야 이게 다 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다라는 어떤 밀실야합 구태 정치를 보고 그간에 쏟아서 그 중앙과 관련됐던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고민 끝에 지금 탈당을 결심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활동을 하면서 예. 그 보훈군의 많은 그저 당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예. 그 경선을 본인이 치르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기에는 많은 고민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예. 그 나머지도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경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주 경합을 괜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무소속 결심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당시 이제 정권 교체라는 대선 승리를 위해 이제 당과 조직에 어떤 충성을 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이제 배신감이 사실 탈당과 함께 제가 어떤 올바른 길로 다시 전진하고자 우리 이제 보훈군수 선거에 이제 무속을 결심하게 됐고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에 축 처진 우리 보훈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제가 이제 중앙 등 다른 지자체에서 발전상을 보고 또한 그간 견문 또 그동안에 쌓아온 인맥이 사실 우리 보훈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제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이보께서는 무소속 군의원 후보들과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무소속 연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마침은 오늘 오전에 이제 충북 동남사군 군수선거 무소속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 예, 예. 예. 또 특히 우리 보훈 지역에는 무소속 군의원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통해서 압승할 것을 이제 각오한 바 있고요. 사실 무소속 후보는 다른 정당 후보보다 사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추천을 받아 전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사실 당차고
올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동남사군 무수동연대를 통해서 이제 각자 그 지역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든지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방선거 협동 유세에서 같이 무수속에 돌풍을 일으키면은 충분히 우리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는 정당보다는 인물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새로운 선거 문화가 진정 지방자치를 실현한다고 봅니다. 저희 무소속연대는 선거판을 좌지할 수 있는 제3지대 연착륙을 통해서 승리하는 전략을 성공시켜서 군수선거는 물론 군의원 선거까지 무소속이 당선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당찬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요. 예. 그 무소속 출마를 하셨지만 또 나름 어떤 뭐 당의 그 어떤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단점도 있는 반면 또 무소속이라는 장점이 또 중앙당이라든지 당의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군민만을 보고 소신은 있는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깨끗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해 이제 공직을 정년 퇴직하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참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훈군은 3선을 연임한 정상혁 보훈군수가 12년간을 이끌어왔습니다. 예. 지난 보훈군정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지난 5, 6, 7기 3선의 평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봅니다. 12년의 세월이 우리 보훈군을 통째로 멈추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이것도 모자라 3선을 이어서 4선을 대물림한다고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사실 이번 군수선거에 회오리판이 되지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고향 보호는 사실 청정하고 천혜의 자연을 가진 농업관광군입니다. 네. 사실 지난 민선 4기에는 이양래 군수님이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로 보훈 대추를 포함한 황토사과 또 조랑우랑 한우 황토쌀 생산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반면에 네. 3선을 연임하는 동안 우리 보훈군이 전국 최하위에 머문 재정 자립도 또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 농업 논출의 현실 또 보훈 경제는 시대적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제 방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나 둘 떠나서 결국은 우리 보훈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전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로 인해서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했던 것이 3선 연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군정과 군민과의 불통은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까지 되지 않아 보훈을 후퇴시킨 3선 연임의 단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560년대식 개발공사에만 치우쳐 특히 우리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시킨 것은 후손 대대로 우리가 큰 짐이 아닌가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군수선거에서 대물림 군정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의원님 경력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또 역임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도 있으시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농업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그 농민들의 건강 또 노인들의 건강에서는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이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공공병원 유치 또 찾아가는 물리치료 버스 등 복지 강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훈군의 열악한 복지 현실을 반영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3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면서 늘
우리 고향 보훈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사실 저도 32년째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늘 교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에는 사실 31,800명에 대한 작은 인구가 있지만 이른 아침이면 우리 보훈읍 대거리에는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찾느라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의료와 교육, 문화가 이런 그렇죠.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훈은 세 가지가 통째로 없다고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응급 환자나 분만 또 소아 환자들이 어떤 전문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주나 대전, 서울로 가면서 어떤 사회 경제적 비용도 발생이 되고 또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저의 보건의료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공공병원을 유치해서 제가 근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을 네. 유치를 하려고 지금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마침 제가 운영했던 새희망보훈발전연구소에서 국민들과 토론한 결과 공공병원 유치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또 주춧돌 될 수 있다 네. 이런 결론도 내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가장 1호 공약이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중심이 우선한 차별 없는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소외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 우선을 제대로 씌워드리겠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재임한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춤 복지 실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군단위 지역, 농업 지역에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예. 그 과제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후보님의 공약이 그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사실 제 1호 공약으로 표명을 한 공공병원 유치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표심을 네. 달구는 하나의 큰 매개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보훈군 역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방 소멸 위기까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 후보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보훈군도 1960년대는 한 12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3만 1,800명으로 대폭 감소가 된 시점이거든요. 예. 예. 사실 보훈군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 소멸 위기 도시 89곳에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적인 고민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결국 우리 보훈을 포함한 인근 도시 옥천이라든지 영동, 결국 남부 상군이 같이 광역화가 돼서 어떤 낙후된 SOC를 확충한 메가시티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례로 우리 보훈 옥천 영동에는 어떤 장사시설, 즉 화장장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남부 상군이 같이 협력해서 화장장을 만든다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15만 국민들이 그런 이용에 따른 불편도 감소가 되겠고요. 결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장장에도 가지 못해서 장례를 못 치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저는 그 지금까지 다양한 그 인구 정책이 수립되어 왔지만 그것은 사실 별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반드시 이런 관련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 군정 분야에서 인구 유입에 방점을 둔 정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첫째는 어떤 투자 유치, 또 일자리 창출, 주택 보급,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어떤 젊은 가족 단위의 학령 인구가 증가가 돼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구 감소 연착륙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된다면은 사실 인구 증가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기농기촌 정책과 또 출향인이 귀향하는 정책 이것도 이제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기농기촌이 하나의 명사마냥 되고 있지만 기농인에게는 기농인 정책, 기촌인은 기촌인 정책, 귀향인은 귀향인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책이 그냥 뭉틀어져 있으니까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귀향인, 즉 출향인들의 그 귀향 확대를 위해서 1382 돌아오라, 아니, 응답하라 1382, 네. 돌아와라 2382라는 귀향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1382는 보훈군에서 태어난 남성의 주민등록번호가 1382로 나가고요. 아. 여성분들은 2382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귀향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청년 문제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청년들이 나가니까 도시의 활력도 떨어지는데, 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 청년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서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더 이상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나갔던 청년들이 본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본은 지리적으로 청주나 대전, 세종에 한 150만 인구가 그렇죠. 있는데 이분들이 본을 인구 동네에 오듯이 다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인 어떤 차별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네. 전원주택 개발을 통해서 어떤 유동인가 증가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구 감소는 증가책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인구 유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보훈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 대책 굉장히 시급할 텐데요. 우리 사회복지도 전문가이신 우리 후보님께서도 예. 이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공약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마침 이제 37년간 공단에 재직하면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이제 노후복지를 책임졌던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일한 경험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일상적으로 노인 대책하면 경로당에 기름이나 대주고 그렇죠. 쌀만 줬던 이런 인식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노인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복지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정보는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아야 되겠고요. 사실 노인에 대한 어떤 운영비와 활동비는 또 증액을 해줘야만이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이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주거 환경을 거점별 실버, 공공형 실버주택과 특히 시대 변화에 맞게 어떤 인공중심, 의료중심, 인공지능에 기반 농촌형 복지주택을 천호를 건립해서 네. 공약 중에 있습니다만 보건과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특히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다만 더 좋은 환경에 알찬 공공 일자리 확충 필요성이 이제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저 건강보험공단에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사실 그 치매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그렇죠. 예. 어떤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네.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1회 외식 바우처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병원 유치는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중앙당과 교섭을 해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 지원센터를 보훈에 유치하는 공약을 넣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유치가 된다면은 현재 어르신들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어떤 골든 타임을 확보해서 건강과 생명권을 반드시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고요. 네. 또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건립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인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을 분리해서 계층별 맞춤형 케어와 복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또 어르신들의 어떤 배움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문해 교실을 확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취미 문화를 공유하는 공유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런 부분도 제가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촘촘한 공약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번에는 관광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속리산, 마일TJ 등이 있는 이 보훈구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보훈군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의 관광 정책 뭐 일부 후보들은 뭐 보훈군의 그동안의 관광 정책이 그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버리는 이런 관광 정책이었다라는 이런 지적도 하고 했는데 예.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 고향 보훈은 이제 천혜 자연을 지닌 이제 관광군입니다. 우리 속리산과 마일TJ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이 1970년도에 속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사실 수학여행의 일번지라고 일컬어졌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속리산은 법주사와의 관계성 때문에 크게 발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주사, 행정기관,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의 소통 과정만 통한다면은 사실 그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시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며 억지 논리식으로 개발한 현재 말티제 일원의 속리산 테마파크는 네. 사실 돈 먹는 하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답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연과 문화가 복합된 복합 테마 관광단지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연이 파괴되면서 어떤 수익성도 적자인 지금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100년 미래를 바라봐서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 법주사 현재 정도 주지 스님과 두 차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네. 고령 관광 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속리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주사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리 지역에서 새심정까지 속리산 친환경 트램을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을 받습니다. 네. 제가 군수가 되면은 자연 친화적인 트램을 설치해서 우리 보훈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편히 배려를 해드리면서 제2의 관광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 이외에도 지금까지 저하고 이제 얘기했던 그 다양한 공약 외에도 또 다른 준비하고 있는 중요 공약 세 가지만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공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다시 한번 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훈군의 이제 공공병원 유치입니다. 네. 사실 의료 취약 지역이면서 인구 감소와 유입의 가장 큰 숙제가 네. 의료라는 데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제가 군수가 돼서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걸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국토중심 보훈 물류기지 플랫폼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속도로가 앞으로 향후 두 개 축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되는 점을 감안해서 물류기지를 유치한다면은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인공지능 공공형 복지주택을 1000호를 건립해서 장애인 세대, 독거노인 세대, 귀향인과 청년 또 일반인 형을 구분해서 유무상임대를 통해서 복지를 드려서 그곳에서는 어떤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은 동시에 보훈의 육거리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청주에는 육거리가 있죠. 있죠. 네, 보훈에는 육거리가 어떤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할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해서 어떤 유동인구를 통한 농촌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시청자 여러분 또 보훈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훈에서 32년째 끊임없이 사회봉사단체에서 잔뼈가 굵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역에서 비리나 의혹에 전혀 관여된 적이 없으며 민선 8기는 지난 군정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관료 출신이 아닌 공기업형 군수만이 미래 보훈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군수 후보는 저 이태영 뿐이라고 많은 국민들의 큰 목소리를 가슴 깊이 잘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공직기간 중 보훈뿐만 아니라 중앙 등에서 행정, 예산, 기획 등을 두루 익힌 역량으로 국민 건강보험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5천억 원을 확보한 공직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그간 쌓은 중앙의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대축 판로를 위해서 2년째 펼친 통 큰 사회봉사활동을 이끌어낸 과감한 추진력과 뚝심을 바탕으로 이제는 보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저는 보훈의 미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등 많은 도시에서의 발전상을 보고 사업도 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최우선되는 책임 행정만이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훈 국민은 현명하십니다. 또 우리 보훈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보훈 국민과 함께하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훈 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려 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보훈군 발전에 많은 또 역량을 쏟아주시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무소속 돌풍을 일으켜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무소속 이태영 보훈군수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